어머님께 예의 바른 친구들 모두 모였나요? 빛나게 예의 바른 멋진 친구들 만나서 정말 기뻐요. 나도 만나서 기쁘고 함께해서 행복한 여기는 모여라 김영태. 말이지 정말 무시무시한 마법을 부리는 마녀님이 오실 거거든. 이 소린 마녀님? 마녀님, 자자자 이쪽으로. 어 조심. 어호호호. 자 여기 앉으시고요. 자 잠시만요. 나잘란 맨. 얘들아, 나 잘생겼지? 아. 잘생긴 악당 보고 싶을 땐 나잘란. 최고는 대구리. 내가 봐도 나는 정말 잘났어. 새로운 악당 시대. Let's go. 박수. 이 뜨거운 라인 러비 오잉. 아니 이분은 니그? 제가 처음에요. 마법 나라에서 최고의 마법을 부리는 마녀님을 초대한다 그랬었잖아요. 바로 그분이셔요. 오 그래? 마녀님, 나잘란맨 인사드립니다. 나잘란맨? 예. 마녀님이 완전 쪼그라 할머니네.
조금 늙긴 했어도 그래도 마법 나라에선 소문이 자자하신 마녀님이에요. 그러니까 좀 대접해드리고 마법이나 알아내자고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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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마녀님 오늘 하루 뭐 드시고 싶은 거나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다 말씀하세요. 네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오 정말? 그렇다면 난 말이야 오빠 한번 믿어봐. 이게 무슨 소리야? 오, 내 핸드폰 벨소리. 내가 마법 나라에서 전화가 왔네. 잠시만요. 영상통화. 모든 악당과 괴물들에게 전한다. 마법 나라에서 늙은 마녀가 쫓겨났다. 이젠 아무런 마법도 부리지 못하니 악당과 괴물들은 절대로 속지 마라. 그럼 혹시 이분 어디 왜 이래 바로 맞아 그 늙은 마녀야. 나잘난맨 잘해봐. 아이 진짜 이럴 수가. 야 너 왜 쫓겨난 마녀를 데리고 그래. 아니 제가 뭐 쫓겨난 줄 알았나요? 저 나잘난맨 나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파요. 자, 할머니 저 지금 무지무지하게 화났거든요. 건드리지 마세요. 에? 아 진짜. 나잘난맨 이봐 아이고 나만 두고 어딜 가는 거야. 아이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봐 여기 일어나세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손바닥 다치셨네. 할머니 제가 얼른 가서 약 가지고 올게요. 빨리 갔다 와. 근데 할머니 아까 잠깐 뵀던 무시무시한 마법을 쓴다는 마녀님 맞으세요? 에휴 그것도 다 옛날 얘기지. 이젠 지팡이 마법도 사라져버린 힘없는 늙은이일 뿐이야. 내가 마법을 못 부리니까 마법의 나라에서도 쫓겨나고 나잘난맨도 날 버리고 가버렸어. 뭐라고요? 깜짝이야. 나잘라면 진짜 못됐다. 맞아. 그러게.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네. 정말? 네. 나는 이제 마법도 못 부리는데. 아유 그럼 어때요? 제가 특별히 아끼는 핀도 드릴 테니까 기분 푸세요. 알겠죠? 아이고 예쁘다. 어머나 할머니 배고프세요? 그럼요. 이거 내가 먹으려고 했던 건데. 할머니 드세요. 자. 맞다. 나는 할머니 손바닥에 약 발라드려야지. 자. 할머니 여기.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할머니 또 우신다. 그래? 그럼 우리가 웃게 해드리면 되잖아. 네? 할머니. 저희가 생선 노래 불러드릴까요? 생선 노래? 네. 그게 뭔데? 네.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래 자리 보세요. 여기 앉으세요. 자 음악 주세요. 참치, 꼭지, 갈치, 오징어. 정말 재밌구나. 재밌어. 정말 재밌어. 뭐야?
저 할머니 아직도 저기 있네. 이러니 고향 것들. 네, 아직 너희들을 혼내줄 힘은 남아있다. 바른 타볼타 라피르모. 아 참나, 이 할머니가 지금 장난하나?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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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할머니, 친구들 우리 어서 번개맨을 불러요. 하나, 둘, 셋, 번개! 나잘난맨이 마녀 할머니 지팡이 뺏고 막 괴롭혀. 나잘난맨, 어서 그 지팡이를 내려놓고 썩 물러가라. 어, 피해, 피해. 가져가. 아, 가져가. 뭘 그렇게 경계하고 그래? 자! 나자! 자자자! 이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 놨지라.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어. 번개맨의 힘은 사라져라. 나잘. 멈춰라! 지팡이여.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내게 함부로 했던 너희들,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마법을 보여주마. 파르타볼타 라피르모. 마지막 남은 마법을 좋은 일에 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할머니, 이제 더 이상 마법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제가 안내할게요. 자, 친구들! 우리 할머니에게 건강하시라고 모두 함께 큰 소리로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외쳐요. 하나, 둘, 셋! 할머니 사랑해요! 멋진 번개맨과 라라 나와라! 뚜따! 동해버척 서해버척 번개맨과 태권나비 라르 나왔다! 뚜따! 자 친구들 문제 풀 준비 다 됐어요? 좋아요! 그럼 뚜딱 아빠 오늘도 재밌는 문제 주세요! 아빠가 그린 그림을 잘 보세요! 짜잔! 오, 저건 무슨 그림이에요? 그리가 망고 먹기도 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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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그림에서 한 부분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림을 잘 기억하면서 여기서 문제! 이 그림이 들어갈 알맞은 것은 1, 2, 3번 중에 몇 번 그림일까? 야! 야! 야!
네, 몇 번 그림이 자 저게 알맞은 그림일까요? 그러게요. 자 그림 자. 퍼즐을 맞춰볼까요? 몇 번일까요? 네, 어떤 친구한테 물어볼까요? 자 우리 여기는 씩씩하게 아주 네. 말하고 있는 우리 남자친구. 자 우리 친구 정답은 몇 번? 강지영이에요. 자, 자 자기 나이를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 친구 정답이 몇 번? 1번. 1번. 아 1번 정답. 굉장히 씩씩하게 말해줬는데 정답이 맞을까요? 네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답 보여주세요. 자자 만능 그림아 찾아가거라. 와 이렇게 해서 1번 정답입니다. 네 우리 친구 정답 잘 맞춰줬어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강주영이요. 강주영 친구 네 잘 맞춰줬어요. 네 모두 열심히 풀어줘서 고마워요. 다 같이 박수. 자 이번엔 우리 모두 여행을 떠나는 시간. 모두 함께 번개맨을 불러요. 하나, 하나 둘, 셋 번개맨. 이야기 세상으로 여행할 준비 다 됐어요? 네! 좋아요. 큰 소리로 번개 파워를 외쳐요. 이야기 세상 속으로! 예! 29조 1항!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아춤을 추는 자는 형벌에 처한다! 예? 자기 일을 소홀히 하고 춤만 춘다는 것은 이 나라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니 넌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임금님, 저 광대입니다요! 광대가 할 일은 춤을 추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건 아닙니까? 그래? 그럼 내 오늘 새로이 법을 만들겠노. 받아 적어! 아, 예예예. 예, 예. 내가 만들 새로운 법 30조 1항! 이 나라의 모든 광대는 모조리 잡아들여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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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못 들었느냐? 어서 잡아 가둬라! 예예 예. 자, 야 잡아 잡아 가둬라. 임금님, 임금님 저 억울합니다. 임금님. 임금님은 백성들을 엄한 법으로 다스려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과연 임금님의 생각이 옳은 걸까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죄인을 잡아라! 왜들 이러세요? 예? 임금님이 정한 법 10조 2항! 한숨을 쉬며 다니는 자는 형벌에 처한다! 제 맘대로 한숨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말씀하시길 한숨을 쉬는 것은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니 나라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고 하셨다. 그러니 너는 죄인이다. 이런 법이 어딨어요? 자, 가자. 아니, 저기도 죄인이옵니다. 저 말씀이십니까? 자, 가자. 나리. 가자. 이거 알아. 나리. 임금님이 정한 법 29조 5항. 기침을 하며 다니는 자는 형벌에 처한다. 나리. 기침을 했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임금님께서 말씀하시길 기침을 하는 것은 나쁜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으므로 나라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고 하셨다. 자, 죄인들 가자. 어서 가자. 저 억울한데요. 엄한 법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 거라고 생각한 임금님은 보통 백성처럼 꾸미고 마을을 살펴보러 갔어요. 청소를 하고 깨끗이. 온 나라가 조용하고 평화롭도다. 모든 게 내가 만든 법 때문이지. 잠깐만. 마침 저기 식당이 있군. 아이고.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어서 오세요. 이 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주게.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짜잔! 초스피드 음식 나왔습니다. 냄새가 아주 좋구만. 그럼요. 잠깐! 드시기 전에 먼저 계산부터. 이 고기에 빵에 과일에 포도주까지. 그만 한 입 되겠습니다. 예. 그만 한 입. 예. 알겠습니다. 어서 가만. 내가 지갑을 깜빡했어. 예? 아니, 그럼 이 음식들은 어쩔 거예요? 됐어. 법대로 합시다. 좋소. 법대로 합시다. 식당에서 돈 없이 음식을 먹으려 한 자에겐 곤장 100대요! 뭐라? 겨우 음식값 하나 못 낸 게 곤장 100대! 아이고, 시끄럽고 빨리 갑시다! 예의를 갖춰라! 난 이 나라의 임금이다! 아이고, 임금님! 이럴 줄 알았냐? 네가 임금이면 난 임금 할머니다! 할머니! 감히 자기를 임금님이라 속였겠다. 맞아. 곤장 200대 추가요! 추가! 뭐라? 아니, 어찌 이리 사람 사는 세상이 삭막해졌단 말인가? 한숨 쳤다! 나 들었어! 임금님이라 속이고 공짜로... 안 되겠구만. 어서 갑시다. 어서. 가자고. 노라는데도. 이사람님. 아이고, 마침 잘 오셨어. 이 사람 좀 잡아봐요. 자,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자. 임금님. 아니, 자꾸 임금님이래. 진짜. 진짜. 아이고, 임금님. 임금님. 이런 복장으로 궁을 나가시더니. 뭣들 하느냐? 저자들을 잡아들이거라! 예! 아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아니다. 어서들 일어나거라. 정말요? 진짜요?
난 엄한 법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람 사는 정의란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엉터리 법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은 없게 할 것이다. 아유, 임금님 맞아! 맞아! 자, 다시 한번 만세!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라고 다 같이 박수 보내주세요. 자,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어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